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당 지금 우리 대면에 사건을 이제 듣고 나서 전사가 이제 신중전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아그 부처님께서 대리가 간다 하면서 정말 부처님의 신중전에 이제 기한 없어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자산은 이제 기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산을 올리면서 기원을 합니다. 사산에 모든 법장을 통매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원만하게 하려고 간절하게 계획을 써서 반납을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출근을 해드리고 할 때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드리면서 오직 부처님만의 어떤 속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선단대를 들어가겠습니다.
Oh.
Thank you.
제주도의 동기 영화 사유의 영화 해주도록 지혜
오늘 새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정도를 가져야 됩니다. 정도를 가져서 항상 아까도 했죠. 100%. 그래서 오늘 이제 부처님 절하면서 정말 나는 중생에게 많은 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래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든 과거 현재 미래들을 다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글자가 되도록 나부터 먼저 잘 돼야 모든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절대 이 보살님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해야 되지 거기서 뭔가 더 얻어지는 것을 만족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절에 와서 부처님에 참여하고 또 내가 지금 현장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자비심을 많이 베풀고 복을 많이 짓겠다는 욕심이 삼재를 소멸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물질로서 상대에게 베푼다 해서 그것이 저기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독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뭐 보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아무리 악한 삼재라 하더라도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심에 깃든다면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장 소멸 및 삼재 소멸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독경, 염불, 주력, 참회 등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정말 무엇인가를 내가 이 저기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글 하나에 지금 이제 삼재풀이를 하고 또 속옷을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소전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보는 성품으로서 오는 것은 분별심으로 오지만은 분별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깜깜한 공의 세계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그래서 아까 삼재에서 볼 때 보면은 보는 것으로 오는 것이냐 소리에서 오는 것이냐 냄새로 오냐 맛으로 오냐 감각으로 오냐 감각으로 같으면 쿵 몸을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내가 집에 가서더라도 내가 항상 보시하는 사람 덕 있는 사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삼재를 소멸하는데 근본이 있어요. 여기서 기도를 했지만 밖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실천도 못하면은 그저 삼재 풀었다고 하고 기도 드렸다고 하고 남한테 뭐 해를 끼친다든지 뭐 적이란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뭐 탐욕을 부린다면은 그건 삼재 오는 길에 소용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만족을 하고 지금 오늘 이 삼재 푸는 데에서는 어떤 의미로서 내가 풀었는지 아 원화소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삼재라 그러면요 입춘기도라면은 삼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시작하는 분들이 다 시작해요. 또 어떤 불자님은요, 카드가 보면은 한 20명이 돼요. 근데 20명이 되는데 삼재가 없어. 그런데도 삼재비를 다 냅니다. 왜 내느냐 하니까 내가 보살님 이거 왜 냈는데 이러면. 아니요.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얻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해서 보고 주는 겁니다. 3년이 진정 도움이 밖에 안 되는데 식구들 다 해줘요. 왜냐? 이 의무를 알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제가 아니라도 재앙을 당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불교, 이 불공 드리는 것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알아두시고, 요번에 이제 그 산신제일이 2월 초하루 가 있습니다. 2월 초하루인데 참 행사가 앞으로 이제 산신제일의 그 축원이 이제 그 행사가 있습니다. 산신제일에는 항상 이제 연등을 달게 되고 또 인등불을 켜게 되고 그날에 아주 큰 행사가 이제 하죠. 그래서 산신제일 2월 초하루가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로 방생을 갑니다. 그래서 참 바쁩니다. 그래서 2월 초하루 날 지금 오늘 기도가 2월 초하루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서 2월 초하루 날 이제 저기를 하고 바로 이제 천진인 해가이고 용신의 이제 마지막 해가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때요? 방생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방생하면서 이제 저기를 나누죠. 그래서 오사님들 이날까지 내가 하나를 겪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근본을 다 내려놓고 아 내가 오늘 하루 이런 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두 분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일심 정도 행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말 오늘의 이 기도로서 세세 생 이어갈 공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여기서 입춘 공부에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